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인공지능 AI 테마코인 전문 유튜버 박태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요 며칠간 봄비가 끝나고 오늘 밖은 아름답고 화창한 날인데요. 최근 코인 시장에도 흐린 날이 있었지만 태양은 항상 가장 어두운 구름을 뚫고 나오는 법이죠. 때문에 경기 침체 후에도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정보를 잘 알고 인내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화창한 날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AI 테마가 유망하다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불황 유망하다면서 오를 종목이 있긴 하겠냐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 최근 데이터 지표를 보시면요. 비트코인의 일반적인 등락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주식이 급등하며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종목 중 무려 7개가 AI 중심 종목으로 지난해 이후 가장 강력한 메타로 기록이 된 것이죠. 강력한 팬층을 갖춘 코인만이 상위 100위 안에 드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에서 하락 중인 시장 기간 동안 이러한 AI 테마의 성공은 잠재력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제가 오로지 인공지능 AI 테마 한 우물만을 파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팩트 기반의 지표를 근거로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지갑에는 현재 같은 하락장에도 야금야금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테마 종목이 최소 한 개 정도는 반드시 보유하고 있으셔야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무수히 많은 AI 테마 종목 중 우리는 어떤 잠재력 있는 코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본업으로 바쁘신 직장인분들, 그리고 주부, 프리랜서, 학생분들 모두 포함해서 제가 직접 밤새 분석한 차트와 향후 전망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선별하여 진입하기에 부담 없는 가격대와 꾸준히 상승할 유망 AI 메타 종목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발표된 미디어 소식에 따르면 암호화폐 상승장 재개 전 돌아봐야 할 세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인공지능 AI와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 현재 수많은 프로젝트가 블록체인과 AI의 교차점에서 혁신을 시도 중이란 얘긴데요. 결과는 당연히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 내러티브는 가장 강력하다라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다뤘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했을 때 저의 의견으로는 이 트렌드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땐 대형 자금의 유입이 보였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며 눈에 띄는 내러티브가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AI 같은 이런 강력한 내러티브가 있다면 대형 기관이나 세력들이 먼저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당연히 투자의 세계에서 게임을 주도하는 것은 거대 기업과 세력이라는 점 반드시 상기하시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최신 정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세력들이 아직 알아채지 못할 잠재력 있는 유망한 코인들을 선별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최근 개인 트위터에서 애플 주식 지분의 상당수를 줄인 워렌 버핏을 향해 이제는 테슬라를 매수해야 할 때라고 말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강한 자신감의 근거에는 말이죠. 최근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한 소식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작년 2023년에 이어서 올해 2024년에도 중국을 재차 방문한 일론 머스크는 이 방중 당시 중국 측의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출시를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로보택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측 관계자는 이 테슬라 가 중국에서 일부 로보택시 실험 수행하는 것을 환영하고 이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 승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이처럼 중국의 강한 지원까지 진행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사업 개발에 대한 엄청난 엔진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뉴스가 나오자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지표처럼 지난 24시간 동안 AI 테마 종목들이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상승을 이어줬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세력들이 눈치채지 못한 유망한 인공지능 AI 테마 종목 3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딱 3초만 할애하셔서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먼저 소개에 앞서 이번에 선별한 종목들은 4월 굉장한 상승폭을 보여주었던 이 랜더 토큰과 아카시 네트워크의 차트를 활용하였습니다. 위 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AI의 가장 트렌디한 대표 두 종목으로 가격은 신기하게도 둘 다 20주 이평선이라는 특정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며 거대한 포물선을 그리며 거침없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인공지능 AI 메타 종목 3가지 위 두 종목처럼 특정 이평선을 발판으로 엄청난 포물선을 기대할 만한 종목들이므로 유심히 지켜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세타 네트워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웹3 비디오 스트리밍 및 기타 신생 미디어 플랫폼을 지원하는 고유한 블록체인인데요. 분산된 비디오 및 데이터 배포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이 비디오 스트리밍을 공유하고 시청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위 차트와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의 차트를 비교하시면 뭔가 재밌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종목 또한 키레벨 이평선은 모두 20주 이평선입니다. 올해 2024년 들어와서 이 종목의 가격이 진정한 상승 랠리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고요. 지난 4월 급락 때에도 가격은 가뿐히
덕분이 키레벨 20주 입평선을 지켜주었습니다. 더욱 구미가 당기는 점은요, 이 종목의 유통량이 총 공급량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제로란 말과 더불어 더 이상 언락될 물량이 없다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덤핑 리스크가 없다는 말과 같은데요. 최근 모 보고서에 따르면요, 유의미한 언락이 발생할 경우 언락 이후 30일 동안 급락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울러 세타는 탈중앙화 클라우드 GPU 네트워크 프로젝트 에이더와 협력하며 인공지능과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를 위한 하이브리드 GPU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협력은 글로벌 GPU 컴퓨터 기능 제공을 목표로 현재 업계 내 어떠한 네트워크보다 20-30배 강력한 전력을 제공할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종목, 인공지능 AI 메타의 디파인 메타까지 갖춘 숨겨진 알파 AI 종목, 바로 플럭스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웹 3.0 개발자를 위한 탈중앙화 컴퓨팅 서비스와 베스를 구성하는 솔루션으로 AI 기반의 상호 운영이 가능한 탈중앙화된 AWS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번에 여러 서버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 및 생성을 할 수 있으며 생성만 되면 웹3 덱 등에 자유롭게 구동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의 키레벨 또한 20주 2평선입니다. 앞서 살펴본 세타보다 24년에 더 큰 상승 파동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한 번 급등한 종목이 또 급등을 기록한다는 말 반드시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가격은 키레벨 20주 2평선 위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가격이 키레벨 2평선을 발판삼아 상승을 한다면 또 다른 상승 파동이 전망이 됩니다. 다만 가격이 또 한 번의 상승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현재 감소 중인 거래량이 다시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7개월간 지켜본 오늘의 핵심 종목 되겠습니다. 전 고점 대비 가장 저평가된 인공지능 AI 종목 되겠고요. 다행히 현재 이 종목 다루는 유튜버 아직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국내 유일 AI 테마만을 다루는 유튜버인 저이기에 제 눈에 바로 포착된 것이고요. 이러한 유사한 흐름을 갖고 있는 AI 메타 종목은 절대 없었을 뿐더러 이러한 거대한 포물선 그려주며 기대가 되는 종목 또한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가격 바로 밑 엄청나게 긴 매물대 덕분에 하락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하락폭이 제한적이라는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현재 사우디 AI 개발에 수십조 원을 투자한다는 뉴스 이후 해외에서는 약 37만 배 상승까지 보고 있는 종목 되겠습니다. 이 코인은 아직 시가총액도 낮아서 영상에서 제가 공개를 해버리면 이꼴 가만 볼 리 없는 세력들이 또 개미 뚝배기 깬다고 몰릴 수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가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특별히 제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코인명을 가려놓은 이유는 기존 시청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수익률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영상에서 코인명까지 다 언급해버리면은 유료방 업자들이 가져다가 유료로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도 이런 제보를 제가 들어서 핵심 추천 코인은 가리고 있는 거니까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763-5520번으로 숫자 99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댓글에 99 문자 완료 후에 구독자 확인을 위해서 전화번호 뒷 네 자리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엑셀로 정리해서 한 분 한 분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안내 드린 대로 간단하게 인증을 해주셔야 제가 업자들인지 저의 구독자분들인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믿고 정보 드릴 수 있는 거니까 하나라도 빠지지 않게 잘 확인하시고 문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채널 전문가들이 머리 맞대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정보 알려드려서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정보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이런 따뜻한 감사 인사 한마디가 제게 큰 힘이 되고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함께 한 배를 탄 가족처럼 느껴지는 게 전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 절대 후원은 사양하고요. 이렇게 제 이름 고맙다 태정아 한마디랑 좋아요 구독 한 번씩이면 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의 소중한 10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10분이 될 거라고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 20-30만원만 있어도 정보만 빠르게 캐치한다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수억 수십억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비트코인의 폭등을 예언했던 다빈치 제레미가 그랬죠. 로또 살 돈으로 코인 사라고. 로또보다 수만 배는 높은 확률에 투자하고 더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투자 방법과 소액만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종목들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실제로 코인 시장은 중장년층보다 젊은 층들의 비중이 높고 심지어 미성년자들도 부모님 명의를 빌려 덤벼드는 게 코인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나 소액만으로 투자해서 돈 벌기 쉬우면 세상 사람들 전부 부자일 텐데 왜 내 주변에 없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이요,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유행이 바뀌는 요즘 시대에 정말 관심 있게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면 제가 코인들을 추천드려도 매수할 방법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다는 겁니다. 동료로서, 때로는 서로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경쟁자로서 말입니다. 이제 함께 하기로 결정해주신 구독자분들인 만큼 후원은
대체 사양하겠고요. 그저 우리끼리 잘 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제 개인 번호로 함께 연락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은 우리의 정보를 빼가려는 사기꾼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 저와 1대1로 소통하시며 함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셔서 좋은 정보 받고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만 마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용한 정보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웃는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정 트레이더였습니다.